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실린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뭐 남한의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늘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남한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왔고 또 우리 민족끼리 노동신문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맨날 남한의 정부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짓을 해왔죠. 그런데 7월 23일 날 우리 민족끼리가 문재인 정부에 정전선언을 빨리 채택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그 7월 23일자를 통해서 정전선언 문제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그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미국 정부에 이제 압력을 넣으라는 이런 그 요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참견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7월 20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훈시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 또 이 남조선의 민생고가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또 그 글을 실었죠. 그리고 그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월 23일 오늘이죠. 오늘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4.27 선언의 그 채택 발표로 인해서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된다는 국내외적인 목소리가 그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국들의 책임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남한 정부가 종전선언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 요구죠. 이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함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최근 미국이 입장을 돌변해서 종전선언을 거부해 나서고 있는 거라고 이제 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습방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국 정부에 이렇게 지령 내리듯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해 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죠. 지난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 때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미북 한 이렇게 미북
미남북남 이렇게 이제 3자 뭡니까? 그 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팽을 당하는 바람에 싱가포르로 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종전 선언을 그 지금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죠. 이건 비밀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그 현 정부가 북한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시급하게 종전 선언을 그 채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종전 선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는 거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므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가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을 그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이 공산화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더욱더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되고요. 또 북한의 숨겨진 적화통일 야욕을 더욱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종전선언은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의 공산 세순도의 왕조를 청산함으로써 독재체제를 파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하게 된다면 남과 북이 도저히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든 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든 평양에 있든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정전선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기에 앞서서 북한 주민들을 이유 없이 처형하고 또 숙청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현전 김정은 공산왕조 세습노예 체제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전선언의 복음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막에 그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기사 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그 칼기죠. 858 그 칼기 폭파 사건의 유족들이 그 칼기 폭파의 주범이었던 김현희 씨를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소식인데 1987년에 발생한 칼858기 폭파 사건 유족들이 오늘 그 이 사건의 주범인 폭파범 김현희 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유족들은 김현희 씨가 가짜라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죠. 그래서 김현희 씨가 노무현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 언론에 나와서 수차례 동안 집을 옮겨 다녀야 했고 그동안 협박에 시달렸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김현희 씨가 30년 만에 다시 검찰청과 법정에서 그 진상규명을 위한 그 자리에 서게 될지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칼 8.58기 희생자 가족회의와 진상규명대책본부는 오늘이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서 김현희 씨에 대해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김현희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거나 칼 8.58기를 폭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김현희가 자백한 말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김현희 씨의 자백에 의문을 가진 그 시민활동가, 변호사, 종교인 등 2001년에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희생자 가족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유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가 그 밝힌 이유는 또한 김현희 씨는 그동안 면담 요구를 모두 거절하면서 그 종편이나 인터넷 방송에 수차례 출연해서 그 진상규명 활동을 종북으로 매도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씨의 각오 발언들을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김현희 씨는 고집 발언으로 공경련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로 희생자 가족들 간의 유대 강화 및 진상규명 활동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것이 그 김현희 씨를 고소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에게 시신 하나, 유품 하나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김현희는 우리를 종북좌파로 부르면서 허위호식하고 있다. 별로 허위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김현희는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안기부 공작원이다. 이번 고소를 통해 진상을 재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김현희 씨에 대해서는 북한 민주화 포럼 이동복 상임대표가 70년대에 그 남북회담 그 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하동이었던 그 김현희 씨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발간됐죠. 태영호 전 북한연구공사가 그 3층 소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통해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김현희 씨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현희 씨는 말 들어볼 때 평양 사람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기부 공작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호박이라면 감자도 호박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디 김현희 씨가 이번에 이 고소를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받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러시아와 정말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는가라는 제아의 뉴스입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임수한 편집국장님께서 쓰신 기사인데요. 그 지난 16일에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했는가라는 제아의 브루킹스 연구소 스티븐 파이퍼 연구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중요한 합의 사항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러 두 정상이 헬싱키 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은 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대단히 깊이 있고 생산적이었다. deeply productive라고 이제 그 하는 말만 남겼다는 거죠. 정상회담을 취재한 언론들은 당연히 아무 알맹이 없는 만남이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을 그 의심하는 비평을 늘어놓았죠. 언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2016년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두둔한 사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보다는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이제 주요 언론이 비난의 뉴스를 장식한 바 있죠.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말이 러시아 관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파이퍼 씨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미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가 18일 헬싱키 회담이 중요한 구두합의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무언가 아주 중요한 구두합의를 해놓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실행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중국은 무섭게 강대해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세력 균형의 원칙에 맞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를 억제고 있는 국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제재는 의회의 동의 없이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의회 설득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구성원들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2016년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동조해 준 것도 비밀 합의에 대한 양자간 신뢰를 구축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라는 말이죠. 미국이 중국, 한국, 북한 연합을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우군 연합을 구축하면 3대 3의 균형을 맞추는 이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 한국과 북한을
같은 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헬싱키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보였던 친미적인 태도가 지금 아주 많이 변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속마음으로는 중국과 한국 모두가 김정은에게 반미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2대 3 또는 2대 4로 상당히 불리한 형국에 서 있는 자유 진영, 미국 진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 진영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3대 3의 형국으로 바꾸게 되면 또다시 김정은을 친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분석입니다.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북한이 친미적으로 돌아섰다, 반미 뭐 캠페인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모든 반미적인 구호들은 띄어내기는 했지만 그 대신 이 내부에서 반미 그 교양은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그 적대적 그 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 남북미 또는 이 중북남 이 관계를 어떻게 요리하실지 저희들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버티 코리안 뉴스 전달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